무릎 꿇으면 압류돼 있는 재산 분할금 나한테 투자해 줄래? 나 믿고. 그거 해주면 당신은 나한테 뭐 해줄 건데? 우변하고 끝낸다. 당신하고도 끝내고. 우리 두 사람 다 하고 끝낸다고? 어. 당신은 나 이제 고만 좋아하고 똑같이 공평하게 나도 이제 우변아서 고만 좋아하고 똑같이 실현당하고 상처받고 아프고 그러자고 우리 둘.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한 펀드 그 돈으로 다시 살려내고 내 회사, 내 직원들도 살리고 고여사도 살리고 내 돈도 살리고 3년만 나 예전처럼 꼭 일만 한다. 사랑 따위 접는다. 아빠 기다리는 거야? 김밥 맛있었지? 아빠 아니면 누구 기다리는데? 한민국이 기다려. 한민국이는 왜 기다리는데? 여기서 자고 나면 내일 아침 한민국이랑 고기 먹으러 갈 수 있어. 고기? 응, 고기. 내가 싸준 김밥보다 고기가 더 좋아?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? 내 도시락은 먹었나? 조금만 기다려봅시다. 소송 때문에 압류된 그 돈만 들어오면 숨통도 트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요. 아, 참 이상하지. 뭐, 당신은 나 때문에 힘든데. 응? 당신들은 이 한민국 때문에 힘든데. 그럼 당신들 힘들게 해가면서 내 욕심 차린 난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왜 나도 나 때문에 힘들지?
어느 한쪽이 불행해졌으면 그 반대쪽은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오? 근데 왜 행복한 놈 아무도 없어? 모두들 내가 죽일 놈이라는데 어? 왜 난 욕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? 어? 힘들어요. 뭐라고요? 자존심 있어가지고. 선바? 선바 오늘? 네. 진짜? 잘해봐. 오늘 결혼하는 친구 있어서요. 둘러리 서줘야 돼서요. 신부 생각해서 신경 좀 썼어요. 근데 왜 이렇게 일찍 나온 건데? 머리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미용실 들렸다 가려면. 가지 마. 네? 미용실까지 갔다 오면 여기서 더 이뻐질 거 아니야. 아마도. 가지 말라고. 어딜요? 그 미용실도 가지 말고 선보로도 가지 말고 결혼식장 어? 뭐 거기도 가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3년간은. 뭐예요? 왜 이렇게 이쁜 거야? 갑자기. 도시락 다 먹었으면 그릇은 좀 내놓으시지. 설거지해야 돼요. 안 먹었어. 아니 그럼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있단 말이에요, 여태? 내가 헤어지자 그러면 그때는 어떡할 건데? 헤어져도 내가 싸준 도시락은 먹고 헤어져요. 헤어지긴 헤어지고? 그러니까 일단 먹고 먹어보고 헤어지다니까? 버렸어요 그릇째? 안 먹으려면 그릇이라도 내놔. 몰라 나도. 청소하신 분이 치웠나? 할 말 있어 변호사님. 도시락 먹었지 그니까. 아들 있다나. 누가 있어? 아들? 아들 같은 아들이겠지. 있다니까 진짜. 오하니? 오민이? 오국이? 숨겨놓은 아들. 여자 많았다니까? 전에도 말했잖아. 그런 얘기 왜 하는데요? 미리 정 떨어지라고. 난 한민국 씨가 좋아요. 아들이 있어도 좋고
미용실 못 가게 해도 좋고 도시락 나 몰라라 해도 좋고 점점 좋아져 한민국 씨가 다 좋아 보여 이제 순교는 딸은 없고? 없어 아들은? 없어 아주 이제 별짓을 다 하는구만 아니라고 재정씨 아침부터 뭘 잘못 먹고 그래 도대체